아침에는 후식으로 아보카도 커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빨리 안 먹어놔, 이렇게. 진작 해 먹어야 되는데 제가 엄두가 안 나서 처음이라서 좀 거머졌어요. 이렇게 과육을 아보카도 한 개를 속을 파서 내고 우유를 두컵 넣고 이렇게 남편은 그냥 커피를 좋아해서 아보카도 커피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갈아가 줄 거예요. 커피는 커피대로 따라주고. 처럼 됐습니다. 이걸 머그잔에 담아가지고 믹스커피 한봉 넣고 아마 아보카도 라떼 커피가 라떼가 되죠. 커피 라떼. 근데 나는 아보카도 라떼로 해 먹고 남편은 그냥 아보카도 쉐이커처럼 이렇게 해 줄 겁니다. 남편은 그냥 한잔 주고 나는 이렇게 머그잔에다가 이렇게 한 잔. 먹었잖아요. 한잔 해가지고 나는 남편은 그냥 갖다 주고 나는 믹스커피를 한봉 넣고 전자레인지에서 한 1분 30분 정도, 2분이나 1분 30분 정도 데울 겁니다. 그러면 아보카도 커피 라떼가 됩니다.
전자레인지에 지금 1분 30초 데우는데, 남편은 그냥 이렇게 갖다 주고, 저는 이 커피 태운 걸 가지고 꿀을 갖다가 한술 넣고. 전자레인지 1분 30초 데운 걸 이렇게 해가지고 꿀을 두 티스푼 넣을 겁니다. 꿀을 두 티스푼 넣어가. 맛있네요. 남편은 그냥 아보카도 쉐이크, 우유 쉐이크고, 저는 아보카도 라떼입니다. 두 잔을 완성했습니다.